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단히 긴장하면서 시장을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1%의 강세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문제를 대응 전략들 세우도록 하죠. 먼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먼트 유동원 본부장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이제 바이든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풍력 관련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오르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월가에서도 일단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을 좀 높은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하는 모양이죠? 네, 뭐 시장 자체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65%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금요일 날 시장을 보시면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수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관련돼서 러셀 2000이 0.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자, 이렇게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슈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영국 보리스 총리도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회복을 했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봉쇄를 하지 않았던 국가죠. 보면 지금 치사율이 거의 아주 낮게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내고 다시 대선 유세에 나타난다면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선까지 어떤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으로 지금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토론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서 EV, Electric Vehicle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이 업종에 대한 관심만큼은 중요하다.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도 금요일 날 이제 낙폭을 제한했던 요인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펠로시 의원과 문우신 장관이 계속 협의를 지속해 왔다는 얘기는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갑자기 또 하원에서 2.2조 달러 추가 지원 관련해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이걸 통과를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극적으로 이 추경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즉 이번에 올라온 건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좀 주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선이 일어나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뉴스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먼트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전에 이제 연휴 동안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요. 그게 터졌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예상 못했던 이슈들이 벌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연휴 기간 중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그런 재료들이 긍정적이었던 면들이 두 가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나라 수출입니다. 수출도 있다. 그죠? 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수출이
오래간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물론 이제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10월에도 어떻게 잘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출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두 번째는 방금 유 본부장님도 잘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찮으신 다음에 그래도 4차 그 재정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특히 이견 차이가 3천억 달러 대 3조 달러 정도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견이 있었던 게 지금 좀 그래도 좁혀지고 있다는 거에서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행동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병원을 또 잠깐 나오시고 막. 네. 그래서 아 이게 위중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그래도 사실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좀 긍정적인 면을 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대선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11월 초 혹은 이제 더 결과에 따라서 이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4분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선거 전에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 정말 불과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주 여기서 뭐 급격한 상승 랠리를 펼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끊임없이 이 가능성들 어떤 주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만 좀 드리자면 지난 2000년 대선 당시에 미국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동그라미 하나 쳐놨는데요. 예. 예, 저게 이제 윌셔 5000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주식들 다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표 논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게 저 조지 부시랑 엘고어랑 그렇죠? 예, 뭐 박빙이었죠. 예. 특히 플로리다의 재검표 소동은 지금도 뭐 잊혀지지 않는데요. 예. 문제는 이와 같은 박빙으로 연결되면서 선거전이 혼탁하게 진행됐을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황이거든요. 예. 불황 중인데도 베어마켓 랠리가 출현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 선거 전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선거 이후에 선거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되면 시장이 안도감 속에서 랠리를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대선에서의 향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굳혀진다 이러면 이 효과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선거 이후에 아무리 불황이라도 시장이 반등하지 않은 적은 없다. 그러나 그 전에 선거 전에 또 강한 랠리를 펼친 적도 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11월 증시는 10월 증시는 좀 쉬어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이 판세가 고착화될 경우에는 랠리의 가능성들도 열려있는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강한 우리 시장의 강한 요인은 말씀하신 수출 데이터와 함께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조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일 텐데요. 네네. 그 부분이 사실 남은 하반기에 꽤 큰 그 매도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이제 개인의 매도세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예, 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저희들이 한 지난 4년 동안 저희 그 연말 주식 시장 흐름을 보면 맞아요. 계속 매도가 나왔죠. 예, 코스닥 시장이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 특징적인 계절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까지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더 나은 시장도 네. 경우도 꽤 많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018년 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이 출현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항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주주 조건이 그때부터 이제 강화되기 시작해서 연말을 앞두고서 차익 실현하거나 또는 갈아타는 매매가 나오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대주주 양도 관련돼 있는 이슈, 특히 3억이라는 이제 이 문턱이 점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시장의 악재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말장에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는데 정치권에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재검토 또는 규정에 대해서 이 다른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좀 들어오잖아요. 예. 오늘부터인데, 예, 안타깝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대규모 IPO가 들어오면 시장이 그때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전부 여기 쏠립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자들이 이렇게 돈을, 예탁금을 왕창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시차들도 존재하시고 매매 결정에 시간이 걸리시거든요. 그러다 해서 좀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은 벌써 우리 카카오 게임즈 때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과 이후에 자금 쏠림들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이 이후에는 이제 아주 이 지금까지 정도의 시장에 어떤 좀 부담을 줄 만한 거대한 규모의 역대급의 IPO들은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말로 가면서 수급은 저는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의 대응만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연말 랠리의 가능성도 왜냐하면 11월 미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경제 여건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오늘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화폐 유통 속도 이야기를 우리가 예, 고민할 필요가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화폐 유통 속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 파란 선이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급격했다는 예.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워낙 낮은 수준에서 우리도 낮죠. 0.8입니다만 예. 저기는 반토막 났습니다. 네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 저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뭐냐면 돈을 푼 게 1년에 도대체 몇 번 회전하냐 이걸 측정한 건데 예. 예전에 뭐 3회전, 2회전 하던 게 지금 이제 1회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한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빨간 선, 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겠지요. 돈이 예. 전부 안 도니까. 예. 예. 그리고 예. 집에 금고에 잠자고 있고 고액권 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게 완전히 동맥 경화의 현상이거든요. 이걸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 돈을 어떻게든 돌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저희 바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재정 정책의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걸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올해 4분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 의회에서 공부하더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전략 좀 박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실적도 결국은 이제 실적이 어디가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주도주의 좀 싸움이 엇갈릴 걸로 보이는데요. 실적 관련된 이야기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성장주 좋아합니다. 네. 이게 경제 성장이 아직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만 돌아섰는데 수출이 또 다 돌아선 게 아니고 예, 일부 품목 위주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성장주들 예, 좀 그림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의 상승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주들은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반면 아직 그 흐름이 전체 경제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 예. 녹색으로 표시된 게 플러스가 난 산업들이고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그냥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예. 산업들인데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특히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됩니다만 9월 수출 좋았던 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도 마음 편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나오네요. 그걸 보면요. 굳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떠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이 어딘지 표로 보여주신 걸 보면 이제 전략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연휴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시장 방향들 또 4분기 전략들 집중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